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최강욱은 여러 가지 요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이다 또는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동재 전 기자와 관련해서 지금 그렇고 조국의 아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거기에 인턴 학위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가 그것 또한 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강욱은 거짓말을 잘하는 인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이나 이재명이나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 이런 최강욱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자,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 당시에 문재인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본인이 들었던 이야기로 하는데 이것 또한 얼척없다 하는 반응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해놔놓고, 자, 이 수사하고 자기 진영에 대해서, 이렇게 마구 비리를 캐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국도 낙마했고, 자, 문재인도 결국은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될 것 같고, 이재명은 직격탄을 맞고 있고, 그야말로 이 정권 연장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좌파 진영이 몰락하게 생겼다. 이러니까 지금 거기에 함께 몸을 담았던 한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몸 담았던 이 최강욱이가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인사검증 작업도 했고 그러나 놓고 왜 그때 이 윤석열을 막지 못했나라는 하니까 뭐 이 결점이 많고 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고서 올린데도 안 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올린 거 뭘 올리나라고 하니까 보통 뭐 흠결이 있으면은 흠결 건데 흠결 없음 일부 흠결 상당한 흠결 중대 흠결 이 네 단계에 있는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중대 흠결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대 흠결이라고 한 것은 뭐 치명적으로 사건이 있다거나 또는 본인이 잘못한 비리가 있다나 이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 부동산이나 탈세나 뭐 병력 기피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업무하는 태도에 있어서 자 상당한 중대 흠결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업무 태도. 그게 뭐냐?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문제에 있어서 정치를 한다 판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흠결이 어디 있습니까? 대개 사람을 뽑을 때 흠결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6대 비리, 7대 비리 이런 걸 골라가지고 음주, 뭐 위장 전입 또는 이 부동산 탈세, 투기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검찰이 수사할 때 조금 뭔가 이 사람은 태도나 행적으로 볼 때 잘못된 문화나 폐습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억지로 지금 말을 만들기 위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말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흠결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잘못된 문화나 폐습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최강욱은 지금 오마이TV라는 데 출연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 진행자가 그러면 왜 검찰총장이 임명했나 이렇게 물으니까 저로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 수 없죠. 최강욱이 같은 사람이 뭘 알 수 있을까? 일개 변호사로 하다가 그것도 마구 이 그 좌파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하듯이 최강시사라고 하는 KBS에 들어가지고 막 그 진영 대변 방송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리고 청와대에 이 말하자면은 민정수석실에 갔던데 그런데 최강욱이가 뭘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닌 것 같고 그 급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재인이 민정수석실 비서관 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애초에 내 구상은 실패했고 윤 총장을 임명하는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내 구상은 실패했고 윤 총장을 임명은 후회한다. 자, 이 문재인이가 뭐 후회하는 건 한두 가지겠습니까? 전부 다 후회하는 것이지. 자, 문재인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거 후회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국민들이 이 윤석열의 대통령을 뽑은 걸 그걸 후회하고 좌파들도 문재인을 뽑은 걸 후회하고 그래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정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도 나와보지 않은 그야말로 현직 검찰총장에서 찍어내리가 내림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나왔던 여기가 완전히 이재명이든 홍준표든 뭐 여야 후보들 다 합쳐가지고 이겨버렸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 멘붕이 돼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뭐 이 촛불 들고 퇴진하라 뭐 사퇴하라 이렇게 하면서 괴담을 만들어가고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게 신의 한 수였다. 그러니까 본인이 후회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 윤석열을 내쳤다. 문재인을 내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최강욱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조국 임명 철회를 주장하며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은 당시 윤 총장이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조국을 낙마시켜야지 왜 계속 두고 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사표 내겠다. 조국을 낙마 안 시키면 사표 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조원 전 수석은 이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보고 말했다. 그런데 문재인에게 보고받고 문재인이 이걸 보고를 받고 표정이 굳어진 채 그러면 윤 총장의 사표를 받으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분들은 모두 이건 명백한 인사권 개입이자 도전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전이다. 아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강욱의 말을 믿을 수 없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조국을 사표를 받았더라면 아마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쉽게 몰락하거나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자, 최강욱은 그렇게 판단하고도 왜 그러면 윤 총장을 정무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나 하는 질문을 받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와대 민정이라도 윤 총장을 만나서 자제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면 윤 총장은 분명히 그걸 공개하고 흘려서 언론 플레이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윤석열 지금 말하자면 흠집내기에 최강욱의 모든 단어가 또 논리가 동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말해도 윤석열, 저렇게 말해도 윤석열. 그래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설득력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강욱은 문재인이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한 부분.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왜 그렇게 했냐.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완성하고 마무리한다고 약속하고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니까 그 본문을 지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궤변을 내려놓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걸 보면 이 최강욱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이런저런 선거법 위반 등 관련해서 거짓말을 많이 했다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역시 그 거짓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문재인 정권을 후회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5년이 우리나라의 흑역사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최강욱 같은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고 황운하도 국회의원이 되고 윤명도 국회의원 되고 완전 개판을 만들어놨다 하는 겁니다. 뭐 탈원전, 조덕주도 성장 이런 것뿐만 아니라 태양광뿐만 아니라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 중에 이런 흑역사가 있던 시대가 있을까 싶을 정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오죽 못했으면 자 임명받은 윤이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나서겠나. 임명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 교체를 하게 나오겠나.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정말 앞에 이 문재인 정권은 정권도 아니었다. 완전 개판치고 나라를 그냥 거들려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은 그걸 전부 다 복구하고 다시 새로 짓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김은경식으로 말하면 자,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밑에 있을 때가 진짜 치욕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밑에 있을 때 진짜 치욕스러울 것이다. 가만 보니까 이런 줄 몰랐는데 보니까 이 사람 말하는 거 말도 틀리고 뭐 이 논리도 안 맞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근거도 없고 경기가 안 좋은데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자, 성역 없는 수사를 해라 해놓고 수사하니까 찍어내겠다고 하는 거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니까 성역 없이 수사를 해라 이렇게 말해놔놓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대해서도 집권 여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니까 추미애 나오고 거기 안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동원되고 나중에 박범계까지 동원돼가지고 온갖 걸 가지고 찍어내기 하기도 하고 업무 배제하고 징계하고 이런 걸 최초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당했던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치욕이 아닐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보니까 아 이런 사람한테 내가 임명받은 게 정말 치욕스럽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정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이 이런 말한 거 보면 본전도 못 찾는 말.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이게 근거도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 우리 국민에게는 치욕스러운 지난 5년 동안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